아, 오늘 말이죠. 내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웃긴 뉴스가 있어가지고, 우리 둘이 많이 웃었잖아요, 지금. 네.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종결처분한 데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막그뭐 몇백 건이 넘는 그 뭐를 올리고 있대요. 권익위에. 근데 원래는 답변을 안 하다가 지금 이제 답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대통령 부인께, 이건 뭐 많이 뭐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선물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흘 만에 권익위에서 지금 이제 답변을 달았는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엿 선물해도 된다. 네, 그러니까요. 받아도 된다. 너무 웃겨요. 그럼 이거 기록물이에요? 에? 기록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농물이 어떻게 엿은. 기록물입니까? 엿은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기록물로도 지정 못할 텐데?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우리 여기 저 역전의 용사들, 저 같이 저 남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분들하고 함께 우리도 돈을 조금씩 내가지고 한번 300만 원어치 엿을 사서 진짜로 보내드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 아까 김건희 씨한테 엿 먹어라 이러면서요? 많이 드시면 좋잖아요. 참, 엿 먹이는 답변이네. 아니, 그게 좋네. 또 경제도 좋아지고 엿장수 아저씨들이 좋아하실 거 아니야. 예, 엿장사 맘대로죠, 뭐. 예, 엿장사 됐어요, 권익위가. 그러니까 예. 권익위가 어쩌다가 이런 답변을 달고 앉아 있습니까? 권익위 내부에 반란 아닐까요? 지금 뭐, 김건희에게 엿 먹이기에 아니, 그러니까 용인해 모두 주는 지금 거잖아. 이런 답변을 달고 있대요. 불경스럽습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아, 전통 엿이라니까요. 불경스럽다고요. 근데 제가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스픽스를 좀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스콕스 보다가 저 많이 울었어요. 아이고. 김성환이 나를 울리대. 예. 아이고. 그저 육군 해병 훈련병 있잖아요. 해병이 됐다 훈련병. 얼차례 받다가 목숨 잃었잖아요. 사망했는데 그 엄마가 편지를 썼는데 그게 그렇게 슬프더라. 그 무슨 수료식이 있었는데 251명 중내 아들만 없네. 얼마나 슬퍼. 막 아, 눈물이 정말 많이 났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생떼 같은 자식을. 그러게. 아, 앞으로 어떻게 사십니까? 어떻게 어떻게요? 아니 어쩌다가 훈련을 그렇게 가혹하게 시킵니까? 그 훈련이 아니라 고문이에요. 응? 그거는 훈련의 범위를 넘었습니다. 얼차례라며 그게. 그렇죠. 얼차례가 뭐예요? 그러니까 얼차례가 어떻게 한 거야? 옛날에는 기합이라 그랬어요. 그게 일본어라고. 그런데 지금 일본 자위대에서도 그런 용어는 사라졌는데 한국군에 그 뒤로 꺼져 해방되고도 오랫동안 90년대까지도 이게 살아있던 용어였는데 어느 날 이제 일제잔재를 없앤다고 하다가 한꺼번에 바뀌었는데 그게 얼차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얼을 차린다. 말이 좋아 얼차려지 옛날 기합. 기합이네. 아, 옛날 기합. 그죠? 그러면은 저기 체벌을 가할 때 때리면 구타가 되는 거. 때리지 않고 괴로움을 주면 얼차려가 되는 거죠. 팔굽혀펴기를 한다든가 뛰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라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옛날에 많이 군대에서 우리는 얻어맞던 시절이니까 뭐. 어디를 얻어맞아? 아니 뭐 옛날 저기 몽둥이로도 얻어맞고 기싸대기도 얻어맞고 뭐 기상천외 한게 별합을 게다 있었지 뭐. 그래 때리면 바로 일어서 가지고 예. 관등성명. 관등성명 되고. 아, 그런 거구나.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또그 얼차려를 준 이유가 떠들었다고 한거 아닙니까? 예, 크게 뭐 떠든 것도 그런데 저기 조교하면 아침에 여기 저 일찍 일어나야겠네. 그런 얘기를 아, 했다는 거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한국군의 독특한 건데 외국 군대는 일과 이후에 떠들던 뒹구르던 자빠져 자든 상관을 안 해요. 사생활이니까. 사생활을 통제받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도 일제 잔재인데, 그러면 그 생활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기는 일과 후의 자유공간이고 사적인 공간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통제돼요. 그러고 나니까, 왜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 훈련병일 때,
저 일과 시간 휴가 때 총 메고 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안 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인격체로 하는데 우리는 사생활을 인정 안 하니까 아니 그러면 일과 후에 쉬는 시간에 거기 저기 생활관 아니면 분명히 그 쉬는 공간인데 거기서 떠들었다. 그러면 자라면 자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도대체가 저기 외국 가면은 딱 시간만 정해주면 식당에 지가 알아서 가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줄 맞춰 가서 앉아서 정해진 자리에서 그렇지. 먹고 생활관 들어오면 이것도 통제당하는 생활이고 그래서 외형적인 통제를 중시하는 이런 정근대적인 것들과 거기에다 감정적 체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공규정의 이 완전군장을 무거운 걸 메곤 구보를 못하게 돼 있거든요. 뛰는 거. 근데 시켰고 팔굽혀펴기까지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얹어지고 한 거니까 이걸 보면은 육공규정에도 어긋나니까 이제 해당 중대장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어요. 이 사건은 정말 더 충격적인 게 이게 폐혈성 쇼크에 따른 장기 파손이거든요. 다발성 장기 파손.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직접적으로 사인은 열사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군장이 사실은 훨씬 더 킬로그램 더 넘게 이분이 차려서 하고 막 이제 달리고 이러니까 몸에서 열이 팍 난 거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그래가지고 이 장기가 손상이 되면서 결국 열사병으로 쓰러졌는데 오늘 군 인권센터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 이후에 의무기록실에 실질적으로 가서 뭐 어떻게 처치했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 가혹행위를 했던 이 가해자가 운전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 데려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초동수사, 그러니까 초동수사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상황을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을 안 했을 것이다. 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게 정말 끔찍한 거야. 아니, 우리가 세상에 21세기에 열사병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게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저희 가족 중에 한 분도 이제 폐혈이 돼가지고 사망한 분이 계세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폐혈이라는 게 이제 핏줄이 터지거나 아니면 그 안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위나 뭐 이런데 천공이 생기잖아요. 네, 구멍이 그럼 그게 이제 노폐물 이제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아니면 피 같은 게 밖으로 빠지면서 이 안에 장기들의 곰팡이가 생기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무섭네. 그래서 예, 뇌까지 피를 따라서 도는 거예요. 뇌까지 그 곰팡이 균이. 그래 제가 설명 듣기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게 아니 그 힘들을 얻겠어요. 아니 그 얼굴 표정 얼굴에 이제 막 뜨거워져서 얼굴에 시뻘개지는 걸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게 팍 터져버린 거 아니에요. 몸속에서 너무 잔인하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잖아 울면서 그 편지에 너 그냥 꾀병이라도 그냥 쓰러지지 미리 좀 왜, 쓰러지지 미리 좀 쓰러지지 왜 거기서 미련스럽게 그걸 다 견뎌내고 있었니 라고 부모 입장에서 이러니까 아니 우리 애들도 군대 가면은 사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얼마나 겁나요. 네. 우린 다 아이들 군부대에 보내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의무인데. 당연하죠. 지금 저도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걱정스러워. 너무 걱정스러워. 솔직히. 진짜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내년에 갈 예정인데 너무 걱정스러워. 그 중대장하고 부중대장 네. 내일 오전 11시 구속 심사대에서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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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얘기하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엔 최상방 여판지 굉장히 신속하게 또 민간 경찰의 이첩도 맞아요, 이루어지고. 맞아요. 이럴 땐 또 너무 빨리 해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그렇게 보니까 역시 이 군이나 이런 사건들을 제가 봤을 때 참 죽은 자가 산 자를 지켜주는구나.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이 있으니까 또 그다음부터는 사건 처리가 달라지는구나. 이걸 아주 뭐 네. 뼈저리게 볼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네. 그리고 네.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규정 위반이면은 윗선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또 강압적인 지침이 있었는가 이 여부도 추후에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고 요 사건 직전에 수류탄 던지다가 네.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그걸 들고 있었대잖아요. 이런 무성의한 발표가 옛날에 육군 54단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전군의 수류탄을 전수조사했거든요. 그중에 몇 발이 저절로 터지는 수류탄이 발견이 돼가지고 몽땅 재고 교체하고 그때 업체도 수사받고 이랬어요. 그때는 불량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 확률이 생긴 거죠. 확률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훈련병은 살았습니다. 이걸 뚫고 나왔는데 여기가 다 나가고 손도 나갔는데 세상에. 근데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 경우엔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데 그냥 손에 들고 있다 터졌다 이런 무성의한 발표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달려갔는데 엄청난 터졌다. 돈을 들여 전수조사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이거 사건 규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 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발표가 다예요. 이러니까 이런 게 장비가 이렇게 된 거는 또 이렇게 아니하고 그러다가 뭔가 지침이 잘못돼서 된 거는 또 유례 없이 저렇게 가혹하고 신속하게 하고 이게 다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이게 도대체가 그러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